탈모 이렇게 하면 돼. 세 가지 딱딱딱 얘기해 줄게. 첫 번째 M자 탈모, 두 번째 정수리 탈모 있어, 마지막 원형 탈모야. 탈모 이렇게 하면 돼. 세 가지 딱딱딱 얘기해 줄게. 이거는 그냥 알고 가야 돼. 탈모인은 다 마음에 품고 가야 돼. 알았지? 탈모 일단 크게 세 가지 알려줄 거야. 제일 대표적으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세 가지가 있지. 첫 번째 M자 탈모. M자 탈모. M자 탈모. 뭐 M자 탈모는 이거야. 다 필요 없어. 그냥 모발이식 해. 이거 딴 거 다 필요 없어. 딴 거 뭐 하자 그러면 생각하지 마. 그냥 이건 바로 모발이식 하면 된다. 어? 두 번째 정수리 탈모 있어. 정수리 탈모. 나 요새 심해졌어. 정수리 탈모 보여줄게. 정수리 형이 요새 너희들 때문에 정수리 탈모가 심해졌어. 응? 자, 정수리 탈모 어떻게 하기로 했지? 정수리 탈모는 두 가지를 알려줄 거야. 이거는 바로 수술하는 게 아니야. 정수리 탈모는 일단 첫 번째 탈모 치료하는 약이 있어. 주사를 할 수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바르는 것도 있지. 치료약 이게 1번이야. 치료를 하고 두 번째 뭐야? 두피 문신이 있어. 머리가 사이사이 살아있을 때 있지. 가늘어지기만 하고 머리가 완전히 이제 맨들맨들하지 않은 거야. 그런 상태는 두피 문신 괜찮아. 머리가 어느 정도 있은 상태에서는 괜찮단 말이야. 자, 정수리 탈모에서는 두 개. 탈모 치료약이랑 두피 문신 두 가지 외고가. 마지막 원형 탈모야. 원형 탈모. 정수리 탈모로 헷갈리면 안 돼. 이거 원형으로 생겼다고 원형 탈모 아니야. 원형 탈모는 이런 동전같이 땜통이 여러 개 막 생기는 거 한두 개씩 생기는 그게 원형 탈모야. 원형 탈모는 기다리면 돼. 대부분 90%는 좋아져. 너무 그 대신에 왜 생기는지 니네가 스트레스를 덜 받아야 돼. 성적 때문인지 여자친구 때문인지 회사에서 잘려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알고 그걸 그만하면 대부분은 좋아져. 근데 이게 안 된다? 이게 안 된다면 역시 이것도 주사제가 있어. 스테로이드 치료가 일단 제일 기본이 되거든. 너희들 스테로이드라고 하면 다 싫어하지. 근데 부분 쓰면 되게 명약이야. 그래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는 거를 일단은 알아야 돼. 각각 세 가지에 대한 치료법 다섯 가지 알아놔. 알았지? 끝. 됐나?